네, 요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이제 체이스 기능인데요. 체이스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 씬을 연속적으로 이제 작동하게 하는 이제 기능입니다. 먼저 일반 등으로 제가 먼저 시동을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1, 2, 3 조명을 1스텝 이렇게 3개씩 스텝을 넘어갈 텐데요. 먼저 이제 여기 큐 저장 아래 있는 체이스 버튼을 눌러주신 뒤에 이건 저장할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조명을 켜놓고 저장을 했다면은 지금 저장할 위치를 먼저 선택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3번에다 저장할 건데요. 선택을 해주면은 여기 화면에 스텝 1.0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장면을 저장을 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불을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어서 1, 2, 3번 조명을 켜고 여기 한번 눌러주고요. 그럼 스텝 2로 바뀝니다. 스텝 1에 이세 개가 이제 조명이 저장된 겁니다. 그냥 한개 저장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다 이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같이 4, 5, 6, 3번. 7, 8, 9, 3번. 10, 11, 12, 하나. 그리고 13, 14, 15, 하나. 이렇게 하면은 한 5개 장면이 저장돼서 6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퀵 버튼을 누르면은 좋은 저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페이드 올려주시면은, 아, 클리어 버튼 안 눌러줬네요.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요. 네. 진짜 좋아. 여기 아래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1.00 세컨드랑 그리고 FF가 보이시는데 요 이제 시간은 한 스텝에서 머무르는 시간이고요. FF는 한 스텝과 한 스텝을 얼마나 부드럽게 넘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휠로 조절을 하시는데 00을 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끊기고요. 전혀 부드럽지 않죠, 이제. 네, 그리고 세컨드를 줄이게 되면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줄게 됩니다. 네, 일반 등 체이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무빙라이트 체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로 들어간 뒤 무빙라이트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기본 세팅을 준 다음에 위치를 옮겨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비추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체이스 버튼을 똑같이 눌러주시고 저장할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장면을 1장면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2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컬러를 바꿔볼게요. 컬러를 넣어주면은 뭐 파란색을 넣어주겠습니다. 또 넣어주고요. 다음에는 컬러를 뺀 뒤에 줌앤 포커스로 넓혀보겠습니다. 원을. 네, 원을 넓혔고요. 요거를 다음 장면. 그리고 요번에는 조명을 껐다가 끄고요. 그리고 조명을 다시 열었다가 요거는 화려한 컬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바뀌는 컬러고요. 요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또 똑같이 5페이지에 저장이 됐고요. 이제 퀵 버튼을 눌러서 이제 저장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제가 지금 9번에 저장을 했는데 4번에 저장을 했는데요. 네. 보신 바와 같이 꺼졌다, 켜졌다. 순서대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역시 이제 시간을 좀 늘려주면은 천천히 하게 되고요. 페이드를 빼게 되면은 바로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